누구보다 널 사랑해 이 노래. 네네. 군대 가던 날 아침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한숨 쉬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아, 하필이면 한숨을. 네, 군대 가던 날. 아, 야. 군대 가던 날 하필이면 한숨을. 웃음도 아니고. 자, 여러분 누구보다 널 사랑해 듣고 왔는데요. 듣는 동안 문자가 엄청 왔습니다. 우리 김선영님부터 해서 한 분씩 이제 문자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비주, 우와, 달달한 목소리 따라 불렀어요. 막 프랑스어도 따라하고 프랑스어를 따라하세요? 라떼는 비주 모르면 간체 비주. 간체 비주. 아, 요 좋네요. 간체 비주. 비주 오 베이베. 5688번님 읽어주십시오. 누구보다 널 사랑해 짝사랑하던 선배 오빠 생각하면서 했던 라떼 노래. 예. 도토리 홈페이지 비자. 그렇죠. 그렇죠. 오랜만에 추억 소환 감사해요. 오우. 감사합니다. 노래는 뭐 예, BGM으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설정해뒀던 그런 노래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자, 신현희님. 아, 이 곡 부르신 분이군요. 죄송해요. 몰라 배웠어요. 진짜 이 곡 좋아했는데 푹 빠졌던 이 노래 다시 들으니 너무 반가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정희님 읽어주시고요. 와, 이 노래 너무 좋아했어요. 목소리가 청량합니다. 옷구슬 같기도 하고요. 어우, 그렇죠, 너무 좋네요. 옷구슬. 감사합니다. 자, 비주를 재컴백하게 한 노래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제목을 빼고 이제 신곡 얘기를 좀 해야죠. 신곡. 네네네. 신곡을 얼마 만에 낸 겁니까? 이거 그러면 비주의 신곡으로는. 비주의 신곡 올해 3월 달에 발표하고. 예. 그러니까 거의 한 7, 8개월 만인 것 같아요. 아,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이제. 예. 그 전에는 뭐요? 그 전에 비주 노래는 얼마 만에 발표하신 겁니까? 3월 달에 낸 게. 그것도 한 저희가 거의 몇 개월 주기로 이제. 예. 계속 신곡을 발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약하자면. 네. 비주의 신곡을 계속 발표는 하고 있었다. 맞습니다. 예, 하고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이 노래나 이 과거의 그 비주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들. 그렇죠. 때문에 신곡이 사실 좀 가려져 있던 느낌이 있단 말이죠. 많이 가려져 있었고. 예. 이게 우리 래피 씨가 이렇게 비주를 자주 안 불러주다 보니까 노래가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요. 아니, 네. 안 그랬으면 신곡도 많이 알려졌겠죠. 예. 래피 씨. 예, 우리 비주의 주민 씨께서. 예.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이 스타일인데 아까 얘기들 보니까 저 놀러 다니는 거 아주 좋아요. 드비에 놀러를 좀 오지 그랬어요. 좀 진작에. 아, 놀러 좀 올 걸. 아, 안 불러도 그냥 막 올 걸. 예. 아, 노는 거 좋아하는데. 자, 아무튼 그럼 우리 이제 이번 신곡은 한번 같이 힘을 합쳐서 한번 알려보자고요. 어떻습니까? 고마워요. 벌써, 벌써 손 모으고 계시네. 근데 고마워요. 그러려면. 네. 노래. 네. 설명을 좀 해줘야 돼. 제목만 얘기하지 마시고 퀴즈 낼 거니까. 이 노래는 일단. 네. 이제 제 아내가, 제 와이프가 작사를 했고요. 아, 이 노래를? 네. 그리고 제가 작곡 편곡을 했고. 네. 또 이 노래는 이제 또 우리 후배 중에 구피의 박성호 씨라고. 아, 성호 씨는 제가 또 빼놓을 수 없죠. 그치요. SBS에서 제가 2004년부터 라디오 게스트를 했는데. 아, 진짜. 초창기에 이제 성호 씨와 같이 했었죠, 제가. 아, 정말요? 네, 그럼요. 그때 이제 성호 씨하고 저하고 그때 예명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게 뭐예요? 자진 모리스라고. 자진 모리스. 예. 그 2인조의 자진 모리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예. 아, 성호 씨와 함께 작업한 거예요, 노래를? 함께 공동 작편곡을 했습니다. 아, 이 신곡을? 네, 놀면서. 아. 했죠, 놀면서. 그 작사는 지금 아내분이 하시고. 네, 제 와이프가 했고. 아, 역시. 네. 그러면 성호 씨한테 놀러 갔다가 또 만든 노래. 그렇죠. 성호한테 놀러 갔다가. 예. 야, 우리 노는 김에 노래 하나 만들어보자. 오빠 자주 노셔야겠어요. 놀면서 슬픈 곡을 한번 만들어보자. 오늘 그럼 결과가 나왔네요. 비주는 주민 씨가. 네. 자주 놀러 댕겨야 돼. 그쵸. 그래야 뭐 이게 잘 되고 노래도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거네요. 놀아야 음악이. 네. 나오고 놀아야. 7102번님께서